삼바 하늘님, 혼자 할땐안 그러는 거 같은데 멘토님, 도반일과 함께 깨어있음 수련할 때 누가 이마 위에 백열등을 갖다 댄듯 따뜻하고 환한데 미간 사이가 아니고 그 위로 제가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잘 하신 겁니다. 네. 잘하고 계세요. 여기가 이제 그 상단전이 있다는 거고 참나가 거한다는 거고 특히 빛이 나오 터져 나오는 것은 이제 뒤쪽에서 성화들 봐보세요. 다 이렇게 빛이 뒤쪽에 있어요. 이렇게 감싸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밝게 비춘다면은 이 뒤에서 뒤나 이 정수리 쪽에서 느껴져요.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이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건 좀 다른 빛이고 이 상단전이 각성이 되고 에너지가 들어차면은 이 앞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착그쌀한 톨만하게 떠 있어요. 눈앞에 반짝거리는 빛이 있어요. 그건 이제 상단이 물이 이거 가지고 원래 안에 그 황금색 그 금단이 있는데 금단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에 익었다는 증표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비추는 건 밖에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정도로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열매 맺듯이 이렇게 뭡니까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 가듯이 안에 연글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빛이 앞에 떠 있어요. 항상 눈앞에 이렇게 황금빛이. 일반적으로 정신이 집중이 잘 되면은 불가에서 니미타라고 떠 있는 빛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나 흰빛이 많습니다. 그건 상단 익었다는 증표는 아니에요. 그냥 당신이 정신 수련을 되게 집중해서 잘하고 있다. 누구나 뭐 집중하시면 앞에 잠깐씩 빛이 어른거립니다. 예, 그 정도고, 예. 네.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또 너무 막 빠져드실까 봐 단하게만 네, 심취하실까 봐 이런 얘기 드리면은 한뭐 사지가 막 변해요. 네. 몸도 변하고 견학도 변하고 안에 차크라도 느껴지고 막 하니까 나름 초반에 힘들지 단학은 그 후로는 재밌습니다. 많은 변화가 있어요.